폐확산능 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폐확산능 검사를 시행받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검사의 개념과 과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안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목적. 폐는 가스교환을 담당하는 장기로서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폐포 속으로 들어온 공기는 폐동맥을 거쳐 폐포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온 혈액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다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일반적인 폐기능 검사는 공기가 기도를 따라 폐 속으로 얼마나 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이에 비해 폐확산능 검사는 폐 속으로 들어온 공기 중의 산소가 혈액 속으로 얼마나 잘 확산되는가를 평가하는 검사로서 폐포와 폐포 모세혈관 사이의 가스 교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폐확산능 검사는 간질성 폐질환, 폐기종 등의 폐질환이나 혈관염, 다발성 폐혈전, 색전증 등의 폐혈관 질환을 진단하거나 중증도, 장애 정도, 진행 경과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되며 폐이식 환자에서 거부 반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검사 과정. 검사는 코를 막고 앉은 자세에서 입으로 숨을 쉬면서 진행되는데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하시면 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평소대로 호흡을 합니다.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모두 내쉰 다음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10초간 숨을 참았다가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3-4초간 숨을 편하게 내쉽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폐확산능을 측정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환자의 협조 정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검사자의 지시를 잘 따라주십시오. 폐확산능 검사를 할 때에는 2.5초 이내에 폐활량의 90% 이상이 흡기되도록 최대한 숨을 들이마셔야 하고 숨을 참는 10초 동안에는 중간에 숨을 쉬어서는 안 되며 검사자가 내쉬라고 말씀드렸을 때 즉시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폐확산능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